자연주의 정신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주제는 감기, 초기 감기 집에서 치료하기라는 주제입니다. 초기 감기 집에서 치료하기, 즉 항생제나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지 않고 초기 감기를 갖다가 자연요법으로 집에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방법은 저희가 신문에 썼던 칼럼 글을 리뷰하는 방식으로 해드릴 거예요. 일단 네이버에서 이 특별한 감기 치료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검색을 갖다가 해보세요. 그럼 이 아래 이렇게 네 가지 쭉 약 칼럼이 뜰 겁니다. 이게 감기와 관계된 제가 시리즈로 쭉쓴 글인데요. 1, 2, 3, 4로 네 가지 글로 되어 있어요. 제목은 자폐증을 호전시키는 특별한 감기 치료법 해서 자폐증에 포커스를 맞추고 한 이야기긴 하지만 일반 아동의 감기 치료, 일반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감기 치료에도 사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만 항생제나 항히스타민제가 과용되는 것이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뇌 발달에 너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자폐증에 포커스를 맞춘 것일 뿐입니다. 이건 일반 아동들도 항히스타민제를 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여기 1편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2편은 열이 나고 아이들이 감기를 앓고 나면 오히려 뇌 면역이나 뇌 활동력이 좋아진다. 감기를 잘 거치는 게 오히려 아이들의 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편, 2편을 보시고요. 또더 참고를 하시고 싶은 분은 제 아이토마토 닥터토마토 계정에 유튜브 계정에 보면 항히스타민제가 주는 부작용에 대해서 영상이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주제를 갖다 1편, 2편을 보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3편 초기 감기 집에서 치료하기 편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항히스타민제나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채 아이가 감기가 오면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편 초기 감기 집에서 치료하기 편. 요걸 펴시면,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요게 그 자연의학으로 치료하는 데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기능의학적으로 요즘 양방선생님들이 하시는 기능의학적인 접근이 있는데요. 이게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주로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먹입니다. 비타민C 분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레몬이라든지 오렌지라든지 그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된 과일 주스를 먹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비타민C를 갖다 고용량으로 먹이면서 탈수방지를 위해서 물을 지속적으로 복용시킨다. 이렇게 되면 감기에서 오는 그 여러 가지 그 염증들을 갖다가로 인한 그 부작용을 비타민C가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큰 어려움 없이 점점 컨디션을 회복해 갑니다. 근데 이제 이 기능의학적인 접근이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한계가 뭐냐면 항바이러스 작용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즉각적인 효능을 보긴 어려워요. 지금 뭐냐, 얘가 감기인데 감기가 올랑말랑한데 비타민C를 먹었더니 탁 털고 일어나더라. 이런 건 없어요. 염증은 진행이 됩니다. 다만 회복에 좀 도움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초기에 즉각적인 효과를 보인 데는 한방 감기약이 단연코 우수한 작용을 보여요. 이거는 그 한약을 갖다 제대로 이용하면서 아이들을 치료해보면 압니다.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다 컸지만 단한 번도 항히스타민제나 항생제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한약만 가지고도 대부분이 다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거의 초기라면 즉각적인 효과를 내게 돼요. 먹으면 그냥 뚝 떨어지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한방감기약은 부작용 없이 초기 감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 약을 갖다 어떻게 구입할 수 있냐면 한약으로 이용할 때 비용 부담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편한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가장 무난한 약이 갈근탕이에요. 갈근탕이라는 게 초기 감기약으로 사용되는데 이게 제약회사에서 복용하기 쉽게 액기스제나 분말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으로. 그러다 보니까 약국 가서 그냥 갈근탕 주세요 하시면 돼요. 갈근탕 가루약 액기스제 있으면 주세요 하면 얼마 안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이걸 조금 더 약국에서 하는 게 좀 그렇다면 정확한 구입을 하고 싶다면 인근 한의원에 가세요. 한의원 가셔서 갈근탕을 처방받아 상비하고 있을 것이 좋아요. 이게 상비에 좀 포인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감기 걸리면 이제 병원 가서 약을 갖다 받아갖고 먹기 시작하거든요. 이 시간이 걸리거든요. 시간이. 그러면 요 감기가 왔을 때부터 치료까지 약이 들어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이 갈근탕 자체는 얼마나 초기에 사용되느냐에 따라 효과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처방약을 상비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상비가 하고 있다가 감기에 기미만 있으면 즉각적으로 먹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즉각적으로. 그래야지 초기 대응이 잘 됩니다. 자, 어쨌든 요 상비의 포인트가 있는데 냉장 보관하면 되시고요. 장시간 보관해도 뭐 큰 문제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제약회사에서 공급되는 갈근탕 액기스가 안전성도 있고요. 비용도 싸서 경제성도 있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유효 성분이 손실돼요. 제작 과정에서 제조 과정에서 유효 성분이 날아가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해열 진통 효과가 한의원에서 직접 만든 갈근탕보다 훨씬 좀 떨어져요. 이 단점을 집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 약재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대파 흰 뿌리예요. 큰 대파요. 쪽파 이런 거 말고 대파의 흰 뿌리 부분이 수염 같은 뿌리 부분이 있죠. 이걸 한약명으로 총백이라 하는데 이게 감기 때 해열 효과나 진통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파를 사서 요리할 때가 되면 그 뿌리 부분을 갖다가 다 잘라서 모아 놓으세요. 모아 갖고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에 냉동실에 냉동 보관하세요. 말리지 않고 그냥 냉동상 시켜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되는데요. 두 번째 도라지를 준비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생강도 적당량이 필요해요. 도라지는 목이 아픈데 도움이 되고요. 생강은 감기 때에 몸이 아픈 통증의 진통 효과도 있고요. 체력 회복에도 도움이 돼요. 이 세 가지 약재를 갖다가 혼합을 해서 한 2시간 정도 끓여냅니다. 1시간 정도 안 되고요. 꼭 2시간 정도 충분히 끓여내야 돼요. 졸여져서 물이 부족할 것 같으면 물을 더 혼합을 하면서 2시간 정도 충분히 끓여내서 향이나 맛이 적당한 수준으로 끓여내세요. 그래서 주전제 준비해서 이 뜨거운 찬물하고 갈근탕 그 가루약하고 두 개를 혼합해서 복용하면 아주 초기 감기약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경제성도 있고 안정성도 있고 그리고 전문적인 한약 처방에도 크게 뒤처지지 않아요. 요렇게 집에서 아예 끓여놓은 약, 그 찬물도 냉동시켜 놓으세요. 냉동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갈근탕 액기스도 가루약도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면 그 물약, 그 찬물을 갖다가 해동시키고 녹여서 혼합해서 먹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갈근탕을 갖다가 집에서 상비하고 만들어서 준비해 놓은 다음에 사용을 할 때 초기 감기에서 사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 사용법은 뭐냐면 감기가 오는 초기에 아주 예방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무슨 냐면 요거예요. 한약 감기의 우수성은 감기가 악화된 이후 치료 효과보다도 감기 예방 효과가 훨씬 강력하다는 데 있어요. 올랑말랑 할 때 먹으면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용법은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 있다면 미리 복용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마나 아빠가 감기 걸렸다. 그럼 아이가 감기 걸릴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이때 기다리지 말고 그냥 그날 저녁에 밤에 자기 전에 한 번만 아이 한 모금 정도 10cc 정도 먹여서 그냥 재우면 돼요. 10cc, 20cc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재우면 그냥 아이는 다른 사람이 감기 걸릴지언정 아이는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만 열심히 하셔도 이렇게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만으로도 감기 노출 횟수가 현격하게 줄어들어요. 이런 작용 효과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한약 자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서 그래요. 자,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이 있을 때 미리미리 차단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이걸 예민하게 신경 쓰면 할 수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감기 걸린 아이하고 놀고 왔다. 그냥 한번 먹이시면 넘어갑니다. 형이나 오빠 누나가 감기 걸려서 왔다 아이하고 놀았다 이 아이한테 먹이면 넘어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이에요. 한약에 다른 감기약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초기 미리 가능성을 차단시키지 못했다면 초기 감기로 넘어가거든요. 초기 감기라면 열이 없은 감기 상태를 저희가 이제 여기서는 초기 감기라고 할게요. 아이가 열이 나진 않지만 으슬으슬 추워하거나 콧물을 훌쩍거리며 미열이 나기 시작하는 이때, 이때가 감기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이때 되면 이 초기 감기에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준비해 놓은 갈근탕이면 충분히 해결돼요. 충분히 해결돼요. 이때 또 부모님들이 예민하면 이제 알 수 있죠. 열이 나기 전부터. 이때는 한 번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세 번을 한 번에 2, 30cc씩 복용시키면 거의 대부분은 열이 나지 않고 감기를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때, 오늘 오후에 애가 어린이집에서 왔는데 훌쩍거리고 미열이 날랑말랑한다. 그러면 오늘 곧바로요. 저녁 때 먹이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 먹이시고 점심 때 먹이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만약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저녁 때 먹이시고 잠이 자기 전에 먹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먹이시고 이런 과정으로 한 세 번 정도면 초기 감기는 열감기로 넘어가지 않은 채 대부분 넘어갑니다. 이렇게 가능성이 있을 때 미리 차단하는 사용법, 두 번째 초기 감기 때 적극적으로 세 번 먹이는 방법, 이 두 가지만 굉장히 반복적으로 해도 아동은 그 항생제나 항히스타민제 없이 대부분 감기를 갖다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들으시고 집에서 잘 준비하셔서 아이들이 그 감기에서 항히스타민제나 항생제에 과다 노출되지 않도록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실제로 제가 아이들을 이런 방식으로 육아를 한 거니까 이미 뭐 철저하게 검증되고 확인된 방법이에요. 믿고 따라주시면 됩니다. 다음번 강의는 열감기 대처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또 기다려 주시고요.